도착했네요. 우리의 티모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다. 정말 대박적 얘기. 이건 정말 정말 대박 재밌는 얘기지. 옛날에 토끼 거북이 하고 달리기 시합 했는데 누가 이겼게 당연히 토끼. 이겼다네. 거북이가 어떻게 이겨? 야 할아버지, 거북이가 왜 이겼겠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이제 저한테 정말 재미있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니 그건 그런데 나는 너처럼 사람들 앞에서 재미있게 얘기를 못해. 할아버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꿈이시라면서요. 자 여기 오늘 페테고리 할아버지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겼냐고요? 왜 이겼냐고? 아이 거북이는 부지런하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토끼를 이겨? 아니 부지런하다고 어떻게 거북이가 토끼를 이겨요? 아니 거북이도 천천히 진심을 다해서 엉금엉금 기어가면은 토끼를 이기지. 에이 이제 그러지 말고 다른 재미난 얘기 해줘. 그래요, 얼른 듣고 일하러 가야 된다고요. 아이 잠깐만요. 안 돼. 자기가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했던 토끼가 뭘 했더라? 뭘 하긴 뭘 해. 그늘에서 낮잠 잤잖아. 그래서 거북이가 얘기하려던 걸 사람들이 다 얘기해버렸어. 그래서 뭐 어쨌다고? 아까 다 얘기했다니까요. 둘이 결혼했지? 결혼하면 싸움이 나지. 싸움이 나다 보면 정이 들어. 정이 들면 외출을 벗어. 할아버지! 그 다음에는 자 여기 여러분들 다섯 명이 도착했습니다. 누가 나와서 티모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신기한 물건들이 가득한 시타스님의 배도 한 번씩들 구경 하시고요. 일단 얘기 입에서 입을
아니에요.